현재 중국 최대 커뮤니티 웨이보의 전직 중국 전략지원부대원이 작성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절대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이유라는 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중국 전문가는 세간에서는 한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핵무장을 절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한국이 쉽게 말해 금기를 깨는 순간 이론상으로 베이징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중국에서 1억뷰를 기록하며 역대급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태가 일어난 이후 한국에서 핵무장을 찬성하는 여론이 70%에 육박하며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무장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현 시점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핵공격에 대한 최선이자 거의 유일한 대책은 핵보복 능력 확보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확산에 긍정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에 핵개발의 국제적 고립에 준하는 외교적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마음먹은 국가는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명제는 핵무장에 뛰어들었던 모든 국가들에서 단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함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국만 해도 미국의 거센 반발과 방해에 직면했고 프랑스 역시 영미와 소련의 반발과 방해는 물론 유엔 안보리의 반대 결의안까지 무릅써야 했습니다. 중국도 먼저 핵무기를 개발한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인도 역시 미국과 소련 모두 기술적 지원을 거절하자 자력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현재 핵보유국들이 핵개발에 따르는 국제적 제재가 두려워서 핵개발을 포기했더라면 영국과 프랑스는 2차 대전 종전 후 크게 떨어진 국력과 위상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인도는 제3세계 국가들의 선두주자라는 국제적 입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은 명백히 적국보다 열세인 국력을 만회하지 못하고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패권과 약소국의 안보보장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택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핵개발을 하면 국제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에 대해 미국 학자 로널드 포겔은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서방 진영에 속한 국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명분으로는 북핵에 대한 대비책, 이면 협상에서는 중국 위협론을 바탕으로 잘 설득한다면 지지까진 어렵더라도 무기는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유럽권 국가들의 경우 북핵 문제에서 드러나듯 겉으로는 우려를 표명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관심 없이 적당히 넘어갈 확률이 높으며 한국 입장에서 실질적인 설득의 대상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회귀하고 있고 세계는 극단주의의 물결 아래 점차 민족적, 문화적, 이념적 동질성에 따라 배타적인 블록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가 늘 그러했듯 패권을 쥐지 못한 국가는 고결하게 저항하다가 멸망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고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느냐의 양자택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중동 전략이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러의 묵인에서 드러나듯 과거에 비해 보편윤리에 기반한 여론들이 쇠퇴하면서 각자 진영 논리에 따라 아군은 무슨 짓을 하든 지지하고 반대로 적군은 무슨 짓을 해도 반대하는 신냉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는 한국은 해방 이후 이제까지 쌓아온 경제적, 외교적 역량을 살려 한국 편을 들어주는 외교적 동맹관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핵무기 보유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동맹국들의 지지 내지는 묵인을 확보하며 적대 진영에 대항해 확고한 안보 우위를 갖추고 나아가 최전선에 위치한 강력한 지역 강국으로서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진술한 내용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한국이 상당한 정치경제적 위험성을 무릅쓰고 핵개발에 착수할 정도라면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한쪽의 신뢰가 상당히 약화되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는 한국이 주적인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 잠재적 적성 국가들의 핵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 상황을 의미하고 몰릴 대로 몰린 한국에게 동북아 핵확산과 이를 우려한 국제사회에 의한 제재와 고립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의 뒤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도 행패를 부리는 중국이 미국이 없을 때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자명하며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최후의 한 수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한미협력을 통해 중국의 힘을 상쇄할 수 없어진다면 한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며 이를 타개할 유일한 자구책은 핵무기뿐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국의 태평양 지배 야욕이 구체화되면서 미국에서도 외교 전문가들이 핵확산금지 조약의 10조에 따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미국은 이를 묵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핵 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적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장병들의 목숨을 잃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로선 최선이자 거의 유일한 대비책임에도 북한과 중국은 서방의 반발을 의식해서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핵 공격을 당해서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도 한국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와 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아니하면서도 무책임한 발상일 것입니다. 하물며 현 시점에서 개발된 메가톤급 핵무기로 한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최소 수백만의 군민이 전사함은 물론 기관시설에도 치명타를 입을 텐데 이렇게 되면 설령 북한까지는 제압한다고 가정해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한국이 호시탐탐 한반도 병합을 노리는 중국이나 한반도 수탈과 침략 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는 일본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의 두려움을 느낀 중국 전략지원 군사 전문가의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중국 커뮤니티 웨이보 군사탭이 기고된 해당 글을 자세히 보면 그는 중국인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두려움에 떨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건 중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말하겠다. 그들은 베이징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2024년 시점에서 한국은 핵무기의 투발수단 전부와 기폭장치 제작에 필요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핵물질은 없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단기간에 대량 보유가 가능하다. 대량 보유란 말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에너지, 군사 관련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핵무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원전에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인데 능구렁이 같은 한국은 원전을 수십 년간 돌렸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는 넘쳐나서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만드는 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특히 한국의 핵투발수단은 중국 입장에서 제한과 다름없는 무시무시한 수준이다. 투발수단으로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현무미사일인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핵무기의 장거리 투사를 위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한국은 VLS를 갖춘 3,000톤급 디젤 잠수함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SLBM 개발에도 성공했으며 차후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SLBM을 통한 핵무기 투사는 충분히 한국의 능력으로 이미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한다. 즉 중국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탄두 중량 4톤급 미사일을 베이징으로 격발할 수 있는 엄청난 미사일 사거리 능력까지 확보한 게 한국이다.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처럼 핵무장 여부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금까지 상임이사국 5개국의 핵무장만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국가들의 핵무장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상 미국이 형식적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사실상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했다의 상황이 될 것인데 주한미군 철수가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솔직히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한국이 두려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해당 글은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하며 중국인들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제발 주한미군 철수를 막으라는 중국인들의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